이번 시간은 페이지 513페이지 위생기구부터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위생기구라 하는 것은 물을 사용하는 기구를 위생기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위생기구의 조건 개념이 나오죠. 자, 위생기구의 조건은 당연히 흡수성은 적어야 되겠죠. 그리고 내식성, 내마모성 웃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보시면 각종 형상 및 크기를 제작이 쉬워야 됩니다. 뭐 항상 뭐 간단히 한번 읽어두시고요. 그 다음에 513페이지 위생설비 유니타가 나옵니다. 유니타. 유니타란 것은 단위화식인 것을 유니타라 하죠. 유니타. 그러면 유니타를 하게 되면 이것이 이제 이점 장점이 되겠죠. 이것이 8회 때 기출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문제로 이제 전체 올답이 돼 가지고 안 나오다가 최근에는 종합 문제 지문 하나로 나옵니다. 그러면 현재 욕실에 보시면 거의 대부분 공장 생산품으로 조립을 합니다. 그래서 단위화를 시켜놔야지 조립이 용이하겠죠. 그래서 유니타는 공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죠. 공기. 그래서 공장에서 부재를 생산해서 현장에서 조립만 하니까 공사기간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공정이 단순화되죠. 현장에서 조립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공정이 단순화된다는 것. 그리고 인건비나 그런 것으로 재료비 절감을 가져올 수 있죠. 그리고 품질이 향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일반적으로 이제 공장에서는 QC를 해서 나오죠. 품질. 그래서 품질이 향상을 가져올 수도 있고, 그리고 시공 정도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죠. 그리고 보수 갱신의 용이성이 있는 겁니다. 이런 장점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유니타의 조건적인 측면에 보시면, 자, 일단 가볍고 운반이 어떻게 용이해야 돼요. 쉽게 운반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현장 조립이 용이해야 되겠죠. 그리고 가격 저렴하고 유닛의 배관이 단순해야 돼요. 그래서 7회 때 이거 가지고 기출이 되었었습니다. 단순인데 복잡으로 처리해서 나왔고, 그리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건 5번입니다. 배관이 방수부를 통과하지 않고 바닥 위에서 처리가 가능해야 돼요. 그래서 최근에 대표적으로 세면기에 P트랩을 쓰는 거예요. 과거의 세면기에는 S트랩을 써서 바닥을 뚫고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된다? 바닥을 뚫고 내려가는 형태가 아닌 벽을 통해서 가죠. P트랩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방수부를 통과하지 않고 바닥 위에서 처리 가능하게 해서 세면기가 현재 P트랩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 측면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대변기는 세정급수 방식, 물을 어떻게 공급하냐에 따라서 세정급수 방식에 의해서 지금 현재 네 가지로 나누고 있죠. 그래서 하이탱크식. 자, 하이탱크식은 우리가 물탱크를 높이 설치하는 거죠. 하이탱크식이 있고, 그 다음에 로탱크식. 자, 이 로탱크식은 그냥 로우로 쓸 수도 있고 길게 뺄수 로우 쓸 수도 있죠. 로탱크 또는 로탱크식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세정밸브식이 있고요. 자, 세정밸브식은 세정밸브가 플러시 밸브죠. 한번 누르면 일정량이 물이 나오고 단수되는 밸브. 그럼 가압수를 넣고 이제 조금 물의 양을 하는 기압탱크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네 가지 방식이 있는데, 여기에서 대장은 세정밸브식이 대장입니다. 여기에서 대장은 세정밸브식이 대장입니다. 얘를 정확히 학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이탱크, 로탱크는 세정탱크를 설치한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거는 물을 사용하면 물을 탱크에 저장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연속 사용이 안 되는 거예요. 연속 사용을 할 수 없는 방식이에요. 이 방식들아. 그런데 로탱크식의 경우는, 로탱크식은 일반적으로 이거죠. 이 방식은 우리가 소음이 적어요.
로텐 것이 소음이 적기 때문에 주택의 적합대죠. 공동주택 주택의 적합한 방식이 로텐크입니다. 그리고 이제 로텐크는 급수 간격이 두 가지를 씁니다. 급수 간격이 10mm짜리 쓰는 경우도 있고 15mm 우리가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급수 간격이. 그러면 보통 일체식 형태, 원피스 형태는 15mm를 쓰고요. 원피스식은 15mm이고 나머지는 10mm 형태를 써도 됩니다. 최소 간격이 이 정도 이상을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세정 밸브식은, 자, 얘는 세정된 거를 설치를 안한 거야. 물탱크가 없어요. 세정된 거 없이 급수관을 다이렉트로 밸브로 직접 접속해 준 방식이 세정 밸브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정 밸브식은 급수 간격이 25mm 이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25mm. 그래서 25mm로 해주는 것은 자 바로 이거죠. 세정 수량 확보 차원에서 우리가 25mm 이상을 우리가 확보를 해주셔야 되는 개념이 된다는 점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정 밸브식은 이 간격이 최소한 25mm 이상을 확보를 해주셔야지 세정 수량이 확보돼서 물이 나올 수 있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준 우리가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세정 밸브식 대변기는 이 측면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얘는 이제 다이렉트로 급수관을 연결해 줬기 때문에 급수오염을 방지해서 진공 방지기, 버큄 브레이크를 설치해 줘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세정 밸브식, 그것은 진공 방지기 버큄 브레이크를 설계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방식은 연속 사용이 가능하죠. 연속 사용을 할 수가 있는 방식이고, 그다음에 세정 밸브식은 우리가 알아둘 것이 얘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급수압이 일정 이상 되죠. 급수압력이 0.1 메가파스칼 이상을 유지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기억하시고. 그렇다 보니까 소음은 클 수밖에 없죠. 소음은 큰 방식이 됩니다. 그리고 고장 시 우리가 발견하기 힘들겠죠. 그래서 아파트에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공장소나 학교 같은데, 공공장소나 학교, 이런 사무실 건물, 이런 데 적합도가 있죠. 얘가 공동주택에 적합한 것은 아니다. 그 측면을 기억하시면 된다. 그리고 기압된 거식은 개념상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너무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세정 급수 방식은 이렇게 나누고, 그 다음에 세정 방식. 자, 세정 방식은 대변기의 구조, 세정 원리에 의한 분류죠. 세정 원리. 세정 원리에 따른 분류가 세정 방식이 됩니다. 그러면, 세출식 변기. 첫째, 세출식. 세출식 변기는 동양식 변기라 했죠. 동양식 변기가 바로 세출식으로, 이제 수세식 변기 중에, 얘는 변자가 없죠. 이렇게 생겼었잖아요. 변자가 없는 방식에, 이렇게 돼가지고, 봉수가 이 앞쪽에 이렇게 있었죠. 이 낮은 수명에 해서 씻어본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물의 분출 뒤에 여기에 하고 가장자리에서 물의 분출로 세정한다 해서 분출을 이용해서 세정해서 세출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얘는 변자가 없다. 변자가 없습니다. 변자가 없기 때문에 주의할 것은 이것은 인체공학적인 변기는 아니다. 인체에 가혹행위를 주는 변기죠. 그래서 인체공학적이다 하면 틀려요. 세출식 변기가. 그리고 얘는 알아두실 것이 건조 면적이 크죠. 건조 면적은 크고, 유수면이 적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악취 발생이 많죠. 그래서
유선에서 악취 발생이 많은 거예요. 악취 발생이 큰 방식 개념이 됩니다. 이것이 세출식 변기입니다. 그리고 세락식 변기부터는 이것은 저것이 변자가 있죠. 세락식. 세락식은 물의 낙차를 이용해서 세정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얘는 변자, 여기서부터는 변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세락, 여기에서 하나만 더 하면 세출식은 봉수 깊이가 50mm 이상 하면 되죠. 50mm 이상만 대주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50mm가 된다는 것은요, 봉수 깊이가 최소로 했다는 거죠. 그러면 세정 능력이 그렇게 뛰어난 것은 아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락식 변기는 물의 낙차를 이용한 거죠. 물의 낙차를 이용해서 세정하는 거예요. 물의 낙차를 이용해서 세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용병시 물이 튀어오르는 단점이죠.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제 자하변기 중에는 유수 건조면적이 큰 거예요. 건조면적이 대장은 얘입니다. 제일 넓은 게 그 악취 제일 심하죠. 그래서 얘도 건조면적이 크고 유수면이 좀 적어. 우리가 자변기 중에는 그래서 악취 발생이 좀 있습니다. 얘가. 그리고 이것도 이제 봉수 깊이가 우리가 50mm 이상으로 하면 되죠. 그럼 봉수 깊이가 50mm 이상이라는 것은 최소에 가깝죠. 그러면 세정능이 그렇게 우수한 것은 아니란 겁니다. 그리고 사이펀식은 사이펀 작용으로 오물을 세정하는 거죠. 사이펀 작용으로 오물을 세정하는 겁니다. 오물을 세정한 게 되면 그러면 사이펀 작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물의 양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유수면이 넓어요. 유수면이 그 건조면이 적다는 거죠. 유수면이 넓습니다. 넓기 때문에 변기에 오물 부착이 잘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우리가 사이펀 작용을 하다 보니까 봉수 깊이가 이거는 좀 더 깊을 수 있죠. 65mm예요. 그럼 위의 방식들보다는 세정 능력이 우수하다. 그럼 봉수 깊이가 깊다는 것은 세정 능력이 더 우수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이펀 Z식. 자, 사이펀 Z식은 사이펀 작용하고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거죠. Z작용. 자, Z작용은 물을 분사시켜주는 작용을 우리가 Z작용이라고 해. 물을 분사시키는 작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Z작용 두 개를 이용해서 하는 방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정 능력은 우수할 수밖에 없죠. 세정 능력이 우수한 변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얘는 봉수 깊이가 75mm 이상이 되는 거예요. 제일 깊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사이펀 Z식이 됩니다. 자, 그리고 블로드 아웃식. 자, 블로드 아웃식은 블로드 아웃식 대변기는 보통 이 개념이 되죠. 자, 보통 Z장 여기가 이제 트랩이죠. 배수 방향이에요. 그럼 여기에 Z공을 설치해서 Z공을 자, 배수 방향으로 물을 Z작용하게 물을 분사시켜서 우리가 배수하는 방식이 블로드 아웃식입니다. 근데 블로드 아웃식은 수압이 급수압력이 커야 돼요. 급수압력이 0.1MPa 이상이 돼야 돼요. 그렇다 보니까 소음이 클 수밖에 없죠. 소음이 큽니다. 소음이 크기 때문에 공동주택에는 부적합할 수밖에 없죠. 공동주택에 부적합한 방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블로드 아웃식 변기는 공공장소에 적합합니다. 공공장소에 적합한 방식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는 보통 봉수 깊이를 55mm 정도 합니다. 봉수 깊이를 55mm 이상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사이펀 볼텍스식이 나오죠. 사이펀 볼텍스식. 그러면 사이펀 볼텍스식이 여섯 번째, 사이펀 보로텍스식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볼텍스식 또는 보로텍스식.
볼텍스시 이렇게 써도 됩니다. 볼텍스시. 그러면 이 사이폰 볼텍스식은 이제 이거죠. 사이폰 작용에다가 와류 작용, 물의 회전 운동인 와류 작용 두 가지를 활용해서 온물을 세정하는. 그래서 소용돌이 치면서 변기가 내려가는 방식이 이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는 원피스식이에요. 얘가 투피스가 아니. 블루아웃이 사이폰제, 사이폰제, 락식은 투피스죠. 물탱크를 별도로 만드는데, 그래서 원피스식이 됩니다. 원피스식으로서, 얘는 알아둘 것이 소음이 가장 적어요. 소음이 가장 적은 변기예요. 그래서, 주택의 적합도가 있겠죠. 그런데 이 사이폰 볼텍스는 제조 공정이, 원피스의 제조 공정이 복잡습니다. 복잡해요. 제조 공정이 복잡다는 것은 가격은 비싸질 수밖에 없겠죠. 그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측면상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518페이지 보면 좋은 대변기의 조건 개념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1번만 종합문제 지문을 언급한 거야. 건조 면적은 적고 유수면은 넓어야 된다. 그래야지 유수면이 넓어야지 변기에 변이 잘 안 붙죠. 그리고 세정시 소음이 적어야 되고 세정 수량은 적어야 되죠. 그리고 배수로 내경이 커야죠. 내경이 적으니까 자꾸 막히는 거예요. 내려가야 되는데 맞죠? 특히 굵은 사람 노시는 분도 잘 막히죠. 그리고 봉수 깊이가 적당해야 되고 자면은 넓어야 돼요. 이것이 좋은 대변기의 조건입니다. 그리고 519페이지 보면 위생도기. 위생도기는 대변기나 소변기가 바로 위생도기에 속하죠. 산알칼이 침식되지 않죠. 그리고 오수의 악취를 흡수하지 않고 복잡한 구조를 일체하여 제작할 수 있죠. 그런데 거기 보면 단점에 탄력성이 없죠. 없고 충격이 약해요. 그래서 충격을 가면 파손되기 쉽죠. 그래서 그리고 팽창 계수가 매우 적어가지고 금속기구나 콘크리트에 접속한 특수공법이 필요하다는 것은 시공이 까다롭다 뜻을 의미합니다. 시공이 까다롭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기억을 해두시고. 그래서 만약에 금속기구나 콘크리트에 접속이 용이해진다 그러면 OX, X 개념이 된다는 점을 우리가 알아두도록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520페이지 배관재료적인 측면이 나오는데, 자, 배관재료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보실 때, 그래서 페이지 520페이지 보온재의 구비조건 나오죠. 그래서 내식성과 내열성이 있어야 되고 비중은 적고 흡수성 적어야 되죠. 특히 열전도율은 적어야 됩니다. 열전도율적인 측면은 적어야 된다는 점 기억을 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 521페이지 보면 주철관이 나오죠. 자, 주철관의 장점은 내식성과 강간보다는 내식성하고 내구성이 우수하는 거죠. 강간보다 수명은 길다는 게 장점이에요. 그런데 단점으로서는 어떤 단점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자, 보통 충격이나 기계적 충격 강도나 이런 게 있죠. 인장 강도가 약하다는 거죠. 이 주철관의 단점이, 자, 이런 기계적 충격 강도 약하다는 거, 충격 강도에 약하다는 거 하고, 그리고 저거 인장 강도가 적죠. 인장 강도가 적은 것이 단점이죠. 그리고 무겁습니다. 무겁다는 거. 이런 것이 주철관의 단점에 속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강간은 뭐 시공도 용이하고 절단 가공도 용이하죠. 그런데 단점이 내식성과 내구성이 떨어지죠. 쉽게 강간은 부식이 빠르다 보니까 수명이 짧은 것이 특징이죠. 그 측면을 우리가 알아두시고, 특히 강간은 보통 스케줄 번호를 매겨놨습니다. 간의 두께에 따라서 스케줄 번호가 매겨놨는데,
가래 두께가 두꿀수록 스케줄 번호는 커진다는 사실 간략히 알아두십시오. 그리고 연간. 연간은 우리가 초창기 내고 나서 요새는 안 나오죠. 연간은 보통 알칼리 약합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매설시, 콘크리트 이 매설시 방식 피복이 필요한 간, 방식 피복이 필요한 간이 연간이라는 측면 간략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동간. 동간적인 측면은 우리가 내식성에는 내구성이 우수하니까 특히 급탄간 이런 데로 많이 사용되고 있죠. 그러면 동간의 경우는 우리가 알아둘 수 있게 타입이 세 가지 타입이 있다. K타입이 있고 L타입과 M타입 세 가지 타입으로 나누어집니다. 개수 규격에는. 그러면 특히 K타입으로 갈수록 간의 두께가 두껍습니다. 간의 두께는 K타입으로 갈수록 두껍고 M타입이 가장 얇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테인리스 강간은 강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내식성과 내구성이 떨어져. 그래서 이것을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크롬이나 우리가 니켈 이런 것을 함유시켜서 만든 것이 자 보통 스테인리스 강간입니다. 그래서 스테인리스 강간의 특징은 여러분들이 강간하고 비교하는 게 스테인리스 강간은 강간보다 어떤 측면이 좋은가 공부해 둔데 강간보다 어떤 측면이 좋으신가 이것을 학습을 해 둔 데야. 그래서 이제 강간보다 내식성하고 내구성이 우수해지죠. 내구성이 우수해지는 쉽게 수명이 어떻게 길어지는 거죠. 우수해지면서 수명이 길어지고 자 기계적 강도가 커져. 기계적 강도가 크다 보니까 간의 두께를 어떻게 얇게 할 수 있죠. 간의 두께가 얇아집니다. 그러면 간의 두께가 얇다는 것은 경량화를 시킬 수 있다는 거죠. 예, 경량화를 우리가 도모할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위생적이죠. 녹슬지 않기 때문에 위생적이라는 측면, 강간보다 위생적이고 보기에 미관상도 좋죠. 그래서 보기에도 강간, 스테인리스 강간이죠. 미관이 좋아지는 특징을 가진 것이 강간이다. 이렇게 스테인리스 강간이라는 점 기억하시고 특히 스테인리스 강간의 프레스 접합이 스테인리스 강간의 접합법이네. 특히 프레스 접합은 스테인리스 강간의 접합법이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경질 염화 비닐관. 경질 염화 비닐관적인 측면, 이 비닐관. 경질 염화 비닐관은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가격 싸죠. 그리고 다른 관에 비해서 마찰 손실도 적고 그리고 내산성이면서 내알칼리성이죠. 그리고 전기절연성도 우수합니다. 다 장점이 되겠죠. 그런데 열팽창률이 크죠. 그리고 어떤 충격에 굉장히 약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것이 단점으로 작용이 되고 특히 열에는 고온에도 약하지만 저온에도 약하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된다. 그리고 접합은 TS 접합을 최근에는 접착제, 옛날에는 TS 접합이라 했겠죠. 그래서 이게 접착제를 이용하는 접착제 접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무링을 이용하는 고무링 접합법을 우리가 쓰고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배관의 이음류적인 측면에서 배관을 힐 때는 엘보나 밴드를 사용을 하고 분기관을 뽑을 때나 T나 크로스를 쓰면 되죠. 합체적이나 이럴 때. 그러면 보통 T 개념이나 이런 크로스는 일반적으로 저겁니다. 찌꺼기가 없는 쪽에서죠. 그래서 급수라든지 급탕이나 난방, 가스 등 이런 배관 쪽에서 가스 등의 이런 배관 쪽에서 자, 보통 합쳐질 때나 이럴 때 쓰는 것이 분기할 때 쓰는 거죠. 이게 되지만 특히 Y 개념, Y.
와인은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이 와인은 오수나 배수 쪽이죠. 오배수관 쪽에서는 우리가 분기할 때 와이 가지고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그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오배수 쪽에 T나 크로스를 쓰면 막혀요. 그래서 Y 형태를 쓰고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직간접합은 니플이나 커플링, 유니언, 프렌지 이런 것을 써주면 되죠. 그런데 이때 프렌지는 직간이염에도 사용되지만 우리가 이런 기구류나 밸브를 갖다가 설치할 때나 또는 교환해체가 자주 되는 곳에 바로 프렌지염을 보통 합니다. 그리고 구경이 다른 간을 접속할 때는 리두셔나 우리가 부싱, 뭐 편심염, 그리고 이경자 들어간 다대 구경이 다른 거죠. 뭐 이경소켓이다. 이경이 구경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이경자가 들어가는 것은 다대입니다. 그런데 보통 편심염들이 수평배관에서 응축수 고임을 방지 목적으로 쓰는데 편심은 중심축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편심이염은 뭐 편심 리두셔라든지 뭐 리두셔나 뭐 편심 뭐 이경티라든지 뭐 이경엘보 이런 거 많습니다. 편심 이경티라든지 뭐 등등등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편심이염이라고 해요. 그래서 편심이염은 알아두실 것이 수평배관 쪽에서 쓰는 거예요. 수평배관에서 응축수 고임을 방지할 목적으로 수평배관에서 쓰게 됩니다. 그리고 배관에 말단부 나오죠. 5번에 플러그나 캡을 사용합니다. 자, 캡은 원래 모자죠. 모자도 끝에 쓰는 거죠. 이것이 플러그나 캡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526페이지 보면 밸브 및 부속기구가 나옵니다. 자, 슬로스 밸브, 일명 게이트 밸브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유체 마찰 저항 손실이 가장 적은 밸브가 슬로스 밸브, 일명 게이트 밸브입니다. 그래서 이제 배관 도중에 설치해서 뭐 수량이나 수압 조절해 줄, 유량 조절이나 이런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슬로스 밸브, 게이트 밸브입니다. 그리고 스톱 밸브, 스톱 밸브는 우리가 글로우 밸브죠. 글로우 밸브, 스톱 밸브. 글로우 밸브, 스톱. 뭐, 또는, 안에 생긴 모양이 둥근 구형, 그래서 생긴 모양에서 구형 밸브라고도 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밸브가 유체 저항 손실이, 마찰 저항 손실이 가장 큰 밸브가 바로 자, 이 스톱 밸브죠. 그래서 이제 보통 유로를 폐쇄를 하는 데 많이 씁니다. 그러면 유량의 계속적 변화에 의해서 유량 조절할 때 이럴 때 쓰는 게, 그래서 이제 유로 폐쇄할 때 쓰는 게 글로우 밸브, 스톱 밸브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이제 스톱 밸브의 종류 중에 앵글 밸브, 아직 시험에 안 냈죠. 예, 앵글 밸브. 그래서 앵글 밸브가 유체 흐름을 몇 도로 90도로 바꿔주는 밸브입니다. 그래서 방열기 밸브나 소화전 밸브가 앵글 밸브에 속합니다. 앵글 밸브. 그래서 앵글 밸브는 흐름을 90도로 바꿔준 겁니다. 유체 흐름을 90도로 바꿔주는 밸브로서 주로 간과 기구의 접속 쪽에 많이 사용되는 게 앵글 밸브입니다. 간하고 기구의 접속 쪽에 많이 사용된다 보시면 되겠고, 스톱 밸브의 종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얘는 배관 도중에 설치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배관하고 방열기, 그리고 우리가 옥내 소화제 가지 배관하고 소방호흡소 이런 데 연결된 사용하는 것이 앵글 밸브가 됩니다. 그리고 527페이지 체크 밸브. 자, 체크 밸브는 유체를 한 방향으로 흐르게 하는 거죠. 역류 방지용 밸브죠. 그래서 이제 체크 밸브는 역류를 방지하는 거죠. 역류 방지용 밸브가 체크 밸브입니다. 그래서 이제 줄여서 이것을 역지 밸브라고도 하는 거고, 역지 밸브 이렇게 쓰는 거고, 역지 밸브. 그러면 자, 이 체크 밸브는 그래서 물의 흐름을 한 방향으로 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양방향 흐르는 것이 아니라
배관이 이렇게 있을 때 한쪽으로만 이제 흐름을 보냈다는 거예요. 반대만 못 흐르게 한다. 그래서 체크밸브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체크밸브는 유량 조절 기능이 없는 거예요. 오로지 한쪽으로만 가고 반대로 못 하는 거죠. 유량 조절 기능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얘는 물을 나오게 하고 닫게 하는 그런 지수전 역할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체크밸브 가볍게 알아두시고. 그래서 아직 앵글밸브하고 체크밸브는 시험에 안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뭐 콕은 출제가 되었죠. 콕. 그래서 이제 콕 개념은 우리가 콕이나 그 밑에 보면 콕도 있고 볼밸브 있죠. 볼밸브 같은 거잖아요. 볼에다 구멍 내놓은 거잖아요. 볼에다 구멍을 뚫어가 이거 돌려가지고 구멍을 뚫어놨기 때문에 한쪽으로 맞추면 또 반대로 돌리면 안 되겠죠. 그러면 볼밸브나 콕은 동일합니다. 자, 이 이제 0에서 90도 회전시켜서 전개 내지 전폐를 할 때 쓰는 것이 콕 개념이 됩니다. 콕. 그래서 이제 콕은 우리 시험에 이제 출제가 됐고요. 콕 개념. 그리고 감압밸브는 이거죠. 보통 뭐 전기 난방에서 고압 전기를 저압으로 낮추는 때 사용하거나 아니면 뭐 이런 데 있죠. 급수나 급탕에서 조닝할 때, 그래서 압력을 줄여줘야 될 때, 그럴 때 쓰는 밸브가 감압밸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스테인은 일종의 여가장치입니다. 자, 이런 세부식이나 이런 모래 흙 같은 것들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글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스트레이너고요.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페이지 530페이지에 보면, 배관의 색채인 식별 있죠. 이거 가지고 뭐 2회 때 출제됐었죠. 그러면 거기 가스 항색인데 검정색에서 한번 냈었습니다. 그리고 배관의 도시구에서 급수관 냈었고요. 그리고, 배수 쪽은 아직 출제가 안 됐습니다. 이번에 배수는 아직 출제가 안 됐으니까 배수관하고 통기관하고 구분해 두시면 됩니다. 그럼 배수관은 우리가 아까 어떻게 표시했습니까? 배수관은 실선이나 들의 약자 D를 쓰시면 된다 했죠. 그런데 통기관은 뭐 이렇게 표시하거나 아니면 벤트 약자 V를 쓰시면 된다 했습니다.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소화에서 소화수관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531페이지 연결 부속 도시기에서 우리가 프렌지를 알아두시고요. 프렌지요. 자, 프렌지는 양쪽 크기가 동일하게 표시하면 됩니다. 이것이 프렌지의 표시입니다. 유니온하고 혼돈 없도록 하면 되죠. 유니온. 그래서 유니온은 보시면 거기 중앙세탁기 그저 유니온. 온으로 쓰는 분도 있고요. 그러면 유니온은 중앙센터가 크게 나타내면 이것은 유니온이고 프렌지는 양쪽 크기가 동일하게 나타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분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페이지 533페이지에서 밸브에서 유일하게 나왔던 것은 거기 구분의 전자밸브, 솔레이드 밸브가 나왔었죠. 에서 그 측면이 유일하게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콕 개념 간단히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거기 나오는 체크 밸브나 뭐 이런 거 공기 빼기 밸브 간단히 한번 봐두십시오. 그리고 계기로에선 스트레이너하고 특히 서모스탯을 잘 봐두면 돼요. 서모스탯. 그래서 이제 서모스탯은 자동 온도 조절기죠. 서모스탯은. 그래서, 네모 박스에서 T를 써놓으면 이게 서모스탯의 도시기호 개념이 된다는 점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흐름상은, 그림이 잘 안 나온다. 그래서 혹시나 해서, 그 정도 우리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537페이지 난방 및 환기 설비 파트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